이제 화가 풀릴 때가 됐는데 뭐죠? 이 인간을 내가 방으로 들어오게 하나 봐라. 아, 화가 안 나 보이는데요? 어디 보자. 오, 개이 보인다. 며칠 동안 안 보이더니 어디 갔다 온 거야? 잠시 마을 밖으로 나갔다 왔어요. 그렇군. 맨날 놀러와서 염창 지르던 녀석이 안 보이니 쓸쓸했어. 아, 이건 너시려고 만들어놓은 거미야. 며칠 뒤에 상의식을 한다지? 그때 사용해. 사시미를 얻었다. 우와, 아저씨 스케. 아저씨, 제 건 없나요? 응? 넌 누구니? 왜 날 몰라? 멋진 갑옷들이 많아. 그치만 난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는데. 멋진 갑옷. 창이다. 창을 든 남자는 창남. 닝구야, 썰렁한 개그하지 마라. 대장간인 아닌데도 춥다고. 고무신발이다. 상표는. 철을 녹인 것 같아. 이것을 부어서 검 같은 것을 만들겠지? 오, 이렇게 사시미. 나와. 오, 내 거야. 잠겨있다. 안녕하세요, 메이 아줌마. 닝구야, 좋은 아침이구나. 소도에서 새로운 물건을 좀 들여왔단다. 한번 볼래? 오, 성식 동굴지도. 아, 이건 사야 돼. 그래요, 이거 샀습니다. 어디 보자. 딱히 뭐 살 거 없는데? 여기? 여기 들렸나요? 오, 고양이. 할아버지는 전화에도 공부하는 걸 멈추지 않으셔. 공부도 좋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부터는 몰래 외로워하시는 것 같은데. 몰래 외로워한단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야? 아으, 송님께서 50개 선물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러세요? 초콜릿 안 먹어도 이렇게 동정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것은 자그마치 천원! 땡 잡았다! 천원을 얻었습니다. 닝구야, 여기 아무리 도둑마을이라지만 남의 물건을 손대면 못쓴다. 채, 여기서 천원을 얻을 리가 없지. 천원을 다시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공부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 뱃살님, 한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만나보러 갈까요? 아버지, 아버지! 방금 깨달았는데 집에서 쉬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잠나 푹 자더라. 내일은 힘들 거니까. 준비는 다 했니?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요? 초콜릿 먹는 거요? 31개 고맙습니다, 조상팔의 인간님. 아무튼 준비 좀 해. 빵을 사오든지 별풍선을 사오든지 준비 다 하고 난 후에 와라. 준비 다 했는데. 오, 동굴 왔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이 초콜릿도 사왔어요. 아버지 많이 드세요. 20개 고맙습니다. 그럼 푹 자고 내일 보자꾸나. 다음날. 우와, 사람 많다. 도둑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호프 촌장 보고입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도둑마을의 전통인 성의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치러질 제15회 성의식인 올해로 16세가 된 제 아들놈이 도전합니다. 모두들 제 아들의 성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럼 예비성인인 이국은 입장. 자, 길에서 주었습니다. 많이 먹으세요. 아저씨님 5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장을 화려하게 하네요. 닝구군, 자네들 자신은 있는가? 네, 현명하신 봉구님의 잘하겠죠 뭐. 본받아 저 어렵고도 위험한 성의식을 무사히 치르고 나오겠습니다. 왜 이런 구린 대사를 외우게 한 거야, 진짜. 좋아, 그럼 출발하도록. 여러분, 그럼 다녀올게요. 닝구야, 잘한 거야. 무사히 마치고 오길. 얘기해.
이 동굴로 들어가서 반대편 출구를 찾아서 나오면 되는 아주 쉬운 조건이다. 왜 잠겨있는 문이 이런 데 있나 했더니 성시 때 쓰는 거였군요. 무사히 나올 수 있길 바랬나. 아, 좋아. 그럼 어디 가볼까? 예, 가보도록 하죠. 먼저 스위치 같은 건가? 가보도록 합시다. 오! 티셔츠 한 개! 티셔츠라니! 아냐아냐아냐, 맨투가 아니라 티셔츠로 갈아입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죠. 몬스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역시 성인식이라서 그런지 나오네. 이겼다. 10의 경험치, 박쥐 이빨. 그만 좀 얻어. 저거 다 팔아버려야겠다. 오, 또 스위치네요. 그 다음에는 어디 보자. 저기 3? 3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3을 먼저 갈 걸 그랬네. 아닌가? 뭔가 함정 같은 게 있었으려나? 여기로 가죠. 성인 되기 거참 힘드네. 저 3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이건 학대예요. 진짜 이게 무슨 성인식이에요. 무슨 동굴 안에다 가둬놨고 잘 가지고 와.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너무하시네. 어디지? 저긴가? 저기 X자로 돼있는 건가? 저기로 가야 되나? 가죠. 난 순간 그 춤추는 성인식인 줄 알았네. 이쪽으로 갑시다. 길치라서 지도를 자주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 매너 차원에서 고장난 것 같다. 됐어요. 됐다. 오, 세이브! 어째서 세이브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좀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하죠. 보스전이라든지. 가보도록 합시다. 저장했으니까 가죠. 오, 잠깐만요. 이게 길이 왔다갔다 하네요. 쉽지 하지만. 뭐죠? 뭔가 가져갔어요. 빙빙 돌아라 거울에 비친 시계처럼. 거울에 비친 시계?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여러분들의 그 참여를 원해서, 반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 정말 감사하고요. 길이 나왔네요. 가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가져와줘. 아주 좋습니다. 오, 보물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뭐냐! 날 못 알아보는 거냐! 그러보니 착그러군. 오랜만에 만나서 깜빡했어. 까먹을 얼굴 까먹어야지. 자기 얼굴 까먹으면 어쩌자는 거야. 어쨌든 다시 만나서 반갑다. 이 동굴에서 널 다시 보게 된 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기 때문이지. 그래봤자 지난번처럼 시시한 거겠지. 에? 이놈이 어떻게 알았지? 참, 그러고 보니 그 게임 중간중간에 들리던 이상한 목소리 당신이 한 짓이지? 눈치는 빠르군. 아참, 그건 그렇고 내 보물 돌려줘야지. 어? 무슨 소리냐? 아까 당신이 상자에서 별풍선 꺼내고 도망갔잖아! 하얀새님 한 개 구했습니다. 내가 만든 별풍선인데 내 맘대로도 못하냐? 웃긴 녀석이군. 뭐 이런 게 다 있어! 걱정 마라. 그래서 내가 널 위해 미니게임을 준비했어. 미니게임? 위에 있는 상자 중 가장 왼쪽 상자에 네가 찾던 별풍선이 있을 거야. 내가 상자를 움직일 테니 그걸 찾으면 돼. 리나님 한 개 구했습니다. 뭐야? 그냥 도박 같은 건가? 좋아, 시작해봐. 좋아, 잘 찾아보도록.
좋아. 그럼 보물이 있던 상자는 어떤 것일까? 위에 줄 세, 첫 번째, 위에 줄 세 번째, 아래에 줄 두 번째 상자, 아래에 줄 네 번째. 뭐지? 3번. 아, 틀렸어! 맞추고 틀리는 것도 한 운명의 장난이지.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이별을 해야겠다. 우리는 아마도 다음에 동굴 속에서 만나게 될 거야. 너희 아버지가 땅 속에 만들어놓은 아지트 비슷한 곳이지. 아지트라고? 뭐, 그때가 되면 알 수 있겠지. 아디오스! 사라짐. 나중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어? 뭐하는 곳이죠? 물론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곳은 소코반 퍼즐이라는 것이다. 모든 바위를 밀어서 구멍으로 전부 떨어뜨리면 되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망했는데? 망했는데? 망했어. 이걸 이쪽으로 밀면 망하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기 있는 것도 실수만 하지 않으면 깰 수 있는 그런 위치죠. 네, 망할 뻔했어요. 네, 제 머리로 순간적으로 망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아쉬워하는 사람들 뭐죠? 예, 예, 순간 아쉬워하는. 아, 점점, 예,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전 가도록 합니다. 예, 왔습니다. 어디 보자. 잠깐만,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 거지? 못 가. 아저씨님 한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멍이 안 떨어져요. 오케이. 어디 보자. 이건 어떻게 놓여야 되는 거지?
음식인데 바위를 지금 발로 뻥뻥뻥 차고 있어요. 마치 축구공 마냥. 올 세이브. 회복의 샘. 회복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 뭐지? 뭐 길이 있는데요? 에? 아 여기 아니야! 잠겨있군. 이런데 문이 왜 있는 거지? 잠겨있네요. 열쇠 같은 건 없는 거죠 아직. 오. 밑으로 내려갑시다. 드디어 나왔다! 돌 날라고 죽는 줄 아네. 여기가 어딘가 했더니 여기는 우리 마을 바로 앞에 산길이잖아. 좋아, 마을로 들어가자. 마을. 어? 마을이 왜 이렇게 썰렁하지? 어? 왜? 웬 병사들이지?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놈이로군.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난 오르디움을 가지러 왔단 말이야. 말이 안 통하는 놈은 이놈이야! 보물창고에서 털은 건 이게 전부라고 아까부터 몇 번 말해야 알겠냐! 알 수 없군. 오르디움을 내놓지 않으면 마을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뭐처럼 자식이 다 있어! 너희는 구멍의 병사 아니야? 그런데 백성들 마을에 불을 지른다고? 어디 보자. 그러보니 넌 국왕 폐하의 보물을 훔친 놈들 중 한 명이로군. 어떻게 알았지? 감시 카메라에 너와 또 다른 한 명의 모습이 생생하게 찍혀있다. 그럴 수가. 나라의 보물을 훔쳐 숨겨두고 범죄자를 숨겨둔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는 너희 같은 놈들의 마을 따윈 존재 가치가 없어. 야 이 자식아! 난 거짓말 같은 거 가지고 없단 말이야! 그 오르가즘인가 오르디움인가 하는 광물에 대해서도 난생 처음 듣는다고! 우리 마을에 손을 대는 것은 돌아갈 수 없어! 어서 이 보물을 들고 내급 돌아가! 도둑놈이 석기놈을 잡아가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하겠어. 예? 정말 말이 안 통한 놈들이군! 어차피 저 도둑놈이나 너희들이나 공범으로 모두 잡혀갈 것이야! 피를 보기 싫으면 어서 오르디움을 내놔! 큰일이다. 국왕의 병사들이 이곳까지 쫓아올 줄은. 오르디움은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라라라라라. Hey, yo, man. 에? 깜짝 놀랐잖아. 당신 여기서 뭐라고 있는 거야? 나는 여행객이 정상이야. 우리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오길래 빨리 빠져나왔지. 예. Yeah. 여행객이 누구라고? 정상인이라고? 아니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아우 이름이 정상인이라니까. 저놈들은 덥을 것을 대신에 친위대들이야. 국왕 직속 병력도 아닌 것들이 번거롭게도 이런 병교까지 나섰군. 그리고 저 재수없는 헤어스타일을 한 놈은 친위대 대장 킹비라는데 아주 잔인한 녀석이지. 그리고 그 이상은 몰라. 뭐야 이 녀석 생각보다 시시한 녀석이잖아.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오르디움인가 오르가즘인가 하는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저놈들은 우리 마을에 불을 질러버릴 거야. 아우 뭐야 네가 가지고 있었어? 그렇지만 그걸 갖다 준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을걸? 저 킹빅이란 놈은 너에게 킹빅을 뭐라는 거야? 그럼 이대로 있을 수도 없어! 정말 말이야 도한 놈이네! 그래 불 질러봐! 어디 한번 불 질러봐! 내가 보고만 있을 것 아니야! 야이씨 이 꼰대가 진짜. 애들아 손들어 해줘. 저것도 맞대요! 너? 도둑놈 중 나머지 한 명이로군. 당장 우리 마을에서 사라져! 이 빠가루들아! 뭔가 착각을 하나 본데 나쁜 놈은 내가 아니라 니놈들이라고. 네? 그런가? 링구야! 설마 너한테 오르디움인가 오르가즘인가 하는 그 무엇인가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놈들이 아까부터 답답하게 군단 말이야! 야, 아버지, 사실은... 야, 이 자식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이놈들 돌아가고 나면 넌 뒤질 줄 알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너희들은 모두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될 테니까. 이 자식이 아까부터 계속 성질 거들이네! 내가 할 말을! 얘들아! 어서 이 존재 가치를 알 수 없는 마을에 불을 질러!
아버지, 이놈들 국왕의 병사도 아니래요. 가짜지도 않는 이놈들 그냥 내쫓아버려요. 전투. 이놈들 본인의 원주를 내줘봐. 말로 해서는 안 될 것들이군. 애들아 쳐라. 겁나 크고 아름다운 애들인데. 아빠, 아빠도 있어. 신격의 거인과 상, 아 뭐야, 정상인이 전투에 참여했어. 당신은 왜 싸우는 거야? 에, 도와주러 왔는데. 어쨌든 잘 왔어. 이놈들부터 조지고 대화하자고. 조지자니. 오, 아버지 데미지가 아주 상당하십니다. 훔치기 15원. 가진 게 별로. 우와, 뭐야, 계속 젠되는 거였잖아. 전투의 함성. 자, 노래. 음유시인의 노래. 응원의 노래. 응원의 노래가 민첩성을 빨리 해서 굉장히 빨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보스를 먼저 노리죠. 다 도우고 있잖아 이 자식아. 아, 톡 붙었네요. 마음을 훔치는 건가요? 아니, 뱃살을 훔치는 걸 겁니다. 오, 데미지는 별로 그렇게. 아이구야. 으아! 뭐든 제가 가라! 이겼다! 58의 경험치, 도노 30원, 작은 주머니, 후춧가루는 왜 나오는 거죠? 나무 방패를 얻었다. 닝구르 레벨 6, 석기 레벨 7로 되었네요. 꺼져 이 자식아! 별거 따는 놈이 까불기는! 손나! 들어보자! 착해! 저 시체들은 어떻게 할 거야? 저 무서워. 처참한 환경. 저 자식이 보물상자를 가지고 도망가버렸어! 제기랄! 인구역. 네? 이놈 자식아!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너 때문에 우리 마을이 불에 올라갈 다버릴 뻔했잖아! 스미마생, 그치만 사실대로 말했더라도 아버진 오르가즘을, 아니 오르디움을 건네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잘 아는구나. 분명히 저 긴빅인지 긴여신지 모르겠지만 뭐 그놈은 부대를 재정비해서 다시 올 거야.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 사람이요, 아버지! 마을 사람들은 어쩌고요? 버려두고 가신단 말씀이에요? 그럼 저희야말로 개이득이죠. 내가 넣을 줄 아냐? 난 그런 치사한 짓은 안 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예전에 만들어놓은 아지트가 있단 말이야. 아지트요? 아까 작가가 아지트에서 보자고 했는데? 아무튼 일단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켜야겠군. 여러분 잘 들었죠? 못난 아들놈 때문에 아무래도 단체로 별풍선으로 비신해야 할 듯 합니다. 오르가님 5개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자신의 짐을 싸고 아지트로 비신할 준비를 하세요.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